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4회까지만 해도 영우를 자폐인이 아닌 경쟁자로 생각하는 권민우가 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회, 겉모술수 권민우는 진짜 왜 이렇게 얄미운 거죠? 물론 작가님이 권민우를 악역으로 소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권민우가 한바다와의 재계약에 목숨을 거는 이유 분명 존재하겠죠. 그리고 권민우 성격 특성상 연봉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영우와 권민우, 최수연의 연봉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민우의 겉모술수가 아주 많이 이해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변호사가 똑같은 연봉을 받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톱파볼게요. 드라마 세계관에서 로펌계의 쌍두마차는 태산과 한바다입니다. 한바다 측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문제라며 짜장면과 짬뽕, 북먹과 찍먹, 대왕고래와 혹등고래로 태산과 한바다의 관계를 정의했죠. 하지만 태산이 1위고 영우가 소속된 한바다가 1위를 노리고 있는 설정이에요. 실제로 환경비즈니스가 실시한 2021년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조사 결과를 따르면 1위는 김앤장, 2위는 광장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한바다처럼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장의 신입 변호사 연봉을 살펴볼게요. 몇 해 전만 해도 대형 법무법인들은 신임 변호사를 채용하며 1억 원대 초반대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6월에 작성된 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 김앤장에 이어 태평양이 초임 변호사 연봉을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렸고 2022년 5월에 광장 또한 태평양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즉 우리 영우가 소속된 2위 정도의 로펌의 신입 변호사 연봉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우리 영우 진짜 능력자라는 건 알았지만 완전 능력자였어요. 거기다가 매출만 따지자면 2위라고 볼 수 있는 태평양의 경우 변호사 대우가 좋아 가평양이라고 불린대요. 입사를 하면 200만 원이 넘는 명품 모자를 주고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합니다. 선진국가의 법률 시스템을 공부하고 익히는 과정까지 제공하는 셈이죠. 물론 같은 로펌이라도 사건에 따라서 받는 수임료와 성과급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한 연봉 수치를 알기는 어려워요. 문제는 법조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21년 6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현황에 따르면 등록 변호사 수는 3만 422명입니다. 2010년 말 1만 1,802명이던 등록 변호사 수가 10년 새 거의 3배로 증가한 셈이죠. 변호사 수 증가는 자연스레 변호사 업계 생태계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변호사들의 생존 경쟁이 빈번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 권민우가 1년 후 재계약을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금액이 금액이다 보니까요. 거기다가 최수연과 우영우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동기입니다. 그런데 권민우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한화대 로스쿨을 다녔다고 나와요. 그러니 마음이 좀 더 조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권민우의 겉모술수가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